네, 오늘 아침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탄원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승리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는데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꾀하고 조서가 반포된 것은 아직도 취소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두 번째 왕에게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왕 앞에서 다시금 간구를 하는 것이 하만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간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죄라는 것은 그것을 고안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고안해낸 그 악한 괴계는 아직도 살아서 그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서가 이미 변개하지 못할 그런 조서로서 각 지방에 127도에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철회가 되지 않는 한은 유다인들은 살아날 길이 없는 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체로 악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 부패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성을 쫓아서 악이라는 것은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므낫세라든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앙의 제도를 도입했던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죽었지만 그 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가 되었지만 죄의 영향은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경향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악이 뿌리째 뽑힐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에스더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 악이라는 것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앞에 정도만 해도 모르드개의 생명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다시금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왔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성품이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 나아갔을 때에 왕이 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왕이 또 어떤 변덕을 일으켜서 이 제안에 대하여서 거절을 할지 수용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마음의 진실됨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 눈물로 왕에게 다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왕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간절함이 통하여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후가 우아한 자세를 버리고 그 발 앞에 꿇고 울고 구하는 그런 것은 자기의 존엄성을 내려놓는 길이고 어쩌면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생명 자체라도 왕의 그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간절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정신 그대로 지금도 왕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왕에게 두 번째 나아가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자기 희생의 마음이 있을 때에, 자기 희생으로 나아갈 때에 악이 그 앞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하였지만 완전히 사장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은 나치 정권에 와서도 계속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악은 무산이 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우리들에게 계속 살아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에게 굴복하게 되고 다시금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절대적이다,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8장에 보면 하만의 요청대로 조서를 써서 반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변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스더의 청을 받아서 다시금 조서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반지를 빼어서 주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 게 바로 왕의 이름으로 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역하지 못할 그런 조서를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거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맞다,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틀림없이 행한다고 하였던 그 일이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거꾸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위하여서 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서 구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간구를 통하여서 그 간구가 수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민족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그 속성입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그 죄는 살아남아서 지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내재된 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갖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죄목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많이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도 잘못인 줄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알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분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해 오던 그런 나쁜 습관에 또 이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얽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가서 두 번째 간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될 그런 위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 악한 영향은 지속돼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한 가운데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다스려 나가야 될 모습을 이 하만을 통해서 그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그 본성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